今天的主题是养宠物有很多好处。养宠物有很多好处。안녕하세요。진짜공부한사람을보는이박사중국채널입니다。오늘도지난시간에서중국어로스토리텔링하기。중국어로는用中文讲故事，终极第八课。养宠物有很多好处。养宠物有很多好处。반려동물을기르면좋은점이많다라는주제로말하기연습해보겠습니다。지금대한민국의애완동물반려동물키우신분들이한1500만명이좀된다고그러는데 자반려동물을키우면뭐가좋은지중국어로말하는연습해보겠습니다저또새로운단어많이배울것같아요그죠자수업듣기전에구독좋아요그리고멤버십부탁드립니다제수업은글자가많기때문에되도록큰모니터화면으로시청해주시기바랍니다자오늘도열심히합시다자시작합니다우선한국말중국말로번역하는초벌번역을입으로해보겠습니다여러분의중국어고유감각을비교해보는그런시간입니다실력을나타낸시간이아닙니다자제8과반려동물을기르면좋은점이많다정말로어떻게하냐양宠物有很多好处이宠物란단어있죠宠爱的动物줄임말입니까애지중지하는동물애완동물요즘은반려동물그게가족이죠저희집사람도1년마다동물농장많이보던데양宠物有很多好处입니다좋은점이로운점好处라고그래요자한국어를중국어로한번바꿔볼까요우선반려동물을키우는것은사람의마음을사람의사랑하는마음과책임감을키우는데도움이된다한번해보실래요우선하면은뭐首先그다음에반려동물키우는것은주어절어디어디에도움이된다有助于뭐에도움이된다무엇하는데사람을사랑하는마음사람마음爱心이겠죠그다음에책임감责任感자키우다책임감을키우다사랑하는마음을키우다자하셨나요중국어어떻게번역하는지봅시다首先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우선하면首先이죠首先말할때처음에는우선은요首先그럽니다반려동물을키우는것은애완동물을키우는것은양宠物주어절입니다양宠物宠物입니다키우는것은어디어디에도움된다자오늘은중급입니다독해할때도그렇고해외할때뭐다시이표현들좀더해외표현입니다중급고급해외표현이에요有助于어디어디에도움이된다할때정말중국어로는有助于입니다그다음에아까사랑하는마음과책임감을키우다키우다여기서는동사배양배양키우다양성하다人的爱心사람의동물이나사랑은사람을사랑하는마음사람의사랑하는마음과和
责任感、책임감을培养，키우는데有助于培养，키우는데도움이된다。초급이신분들은도끼위주로공부하시고중급이신분들은한번도전해보세요중급은바로동시통역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요독해겸해와연습이다생각하시고자연습해볼까요우선반려동물키우는것은사람의사랑마음과책임감을키우는데도움이된다자정말따라하세요듣고首先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首先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자하셨나요그다음조금길지만은만약당신이반려동물을키우면매일반드시그에게몇번씩먹이를주어야한다그리하여서자신의책임감이라고느낄것이다좀길지만끊어서한번해봅시다일단여러분한번해보세요자여러분느낌들하셨나요만약하면如果要是동물을기른다키운다든양그죠양狗양猫한양자쓰고반드시그에게먹이를먹인다동사합니까동물한테먹이를주는거혹은아이한테주는거맞아요먹다가아니고먹이다고할때는동사喂우리喂奶아기에게우유를먹이다할때왜나이란말을쓰죠자여러분한거하고한번비교해보세요확인합시다如果你养了宠物每天必须喂它几次从而会感到这是自己的责任如果你养了宠物만약당신이애완동물반려동물키운다면누구죠매일반드시그에게몇번씩먹여야한다몇번씩먹이를주어야한다이말이죠원래는매일必须반드시一定말고도必须꼭그렇게必须반드시一定자여기서喂他几次어서보세요喂他几次동사목적어수량보看他几次하루에몇번이라도본다자동물이기때문에타자이거죠사람이아니고매일必须喂他매일반드시그동물에게몇번이나喂먹이를주어야합니다그렇게되면은정월그리하여서정월이말그리하여정월이로인해서후이간다느끼게된다느낄것이다这是自己的责任이것이자신의책임이라고느낄것이다후이간다这是自己的责任그렇죠양동물키울때장단점은다있죠단점은시간에맞춰서제때동물에게밥을줘야돼요매일必须喂他几次여기서동물키우다동사양종우기억하시고喂란말喂他几次말뭉치로기억하시던가그얘기야몇번은먹이를줘야한다그리하여정월자아시겠죠따라합니다
如果你养了宠物，每天必须喂它几次，宠物会感到这是自己的责任，宠物会感到그리하여느끼게될것이다。이것은자신의책임이라고。그래서동물을키우게되면은반려동물을키우게되면책임감이아까책임감을키우는 도움 된다 했죠。책임감이 생깁니다。자뭐반려동물 키울 때 좋은 점두 번째입니까？그다음은당신에게한 명이 아닌데 한 명의 충실한 친구가 생겨 될 것이다。의인화한 거죠。다음으로는당신에게한 명의 충실한 친구가 생기게 될 것이다。당신은 그에게 어떤 마음속의 비밀도 말해도 되다。말해도 된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그다음으로는 당신에게, 혹은 당신에게는 충실한 친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어떤 마음속 비밀도 말해도 된다。 자, 일단 하세요。 여러분 느낌대로。 그리고 이제 비교하세요。 정상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其次，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그다음할때其次입니다。首先말할때首先，그다음에第二其次，두번째로는第二，혹은뭐第二이렇게나가도되고，首先，그다음에其次，다음으로는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당신은하나의충실한 친구가 후이요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당신에게는 이가 忠实的 朋友， 한 명의 아주 충성스러운 충실한 친구가 후이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게 어떤 마음속 말을 비밀 말해도 된다。 니 크이 까우스 다。 동물이기 때문에 다 이것 해야 되죠。 크이 뭐뭐 해도 된다。 니 크이 까우스 다。 당신은 그에게 말해도 된다。 어떤 것을요？ 任何 신디다 미미。 어떠한 마음속 깊은 곳의 비밀을 말해도 된다。 여기서 까우스라는 동사 영어의 자행시하고 같습니다。 자연시 동사 같아요。 가우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을 동시에 두 가지 갖고 올수 있는 我告诉你一件事， 그죠？ 我告诉你一件事，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겠다。 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 제가 볼때 애완동물 키우면 좋은 게 동물한테 내 마음속 말을 마음껏 이렇게 说出来。 뱉어낸다는 거。 사람한테는 할수 없는 이야기를 개나 고양이한테 할수 있죠。 이 말도 재밌죠。 애완동물 키우면은 나한테 하나의 충실한 친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마음속 말을 실컷 말해도 된다。 거의는 할수 있다。 두 번째는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읽고 넘어갑시다。 其次， 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一个忠实的朋友，수사양상목적어。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心底的秘密，마음속비밀，기억하시고。忠实的朋友，충성스러운 친구가 생겨야 된다。 下面，왜냐하면 그 동물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因为 그 동물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因为他不会告诉任何人. 자, 지금 간단하죠? 因为他, 걔는, 그 동물은, 걔는 不会告诉任何人. 목적어 하나밖에 없는 얘기겠네, 그죠?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告诉, 일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마음을 잘 말하는 사람들은 说心里话的人, 应该养一条狗. 걔 한 마리 키워야 되겠네, 그죠? 우리 사람들한테 말해놓고 후회한 적 많잖아요. 마음속의 말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在人家的面前, 很少说心里话. 중국 사람 마음속 말을 밖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과 비슷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심성이 착해서 자신의 속마음 자주 이야기해. 그래서 또 종종 피해도 보지만은 민족성이 다르잖아요, DNA가. 왜냐하면 그는 탈을 번역할 때 뭐,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서 그 동물은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 어떤 하면 任何 생각하시고 任何人 不会告诉任何人 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我不会告诉任何人 我不会告诉任何人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미 다 不会告诉任何人. 자, 아시겠죠? 첫 번째는 좀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면 반려동물은 또한 주인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촉진시켜서 촉진시키고 외로움을 덜어주기도 할 것이다. 반려동물은 또한 주인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촉진시킨다. 촉진시킨다. 주인들 사이의 인간관계. 인간관계 뭔지 알아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렌즈관시. 그 다음에 외로움을 들어준다. 외로움을 들어줄 것이다. 외로움을 감소시킬 것이다. 외로움을 들어준다. 외로움을 감소시킬 것이다. 진少 구두. 진少 구두. 들어주다, 경감시키다, 감소시키다. 젠칭인가? 젠칭도 있고 젠사고 있는데 둘 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젠사고는 숫자적이고 젠칭은 추상적인 거.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번역했는지. 정우하이 후이 추진 주는 지진다 렌지관시 젠사고 구두. 그들이 또 젠사고 했네요. 젠칭해도 되는데 경감하다. 자, 반려동물 또한 주인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촉진시킨다. 그렇죠. 개나 고양이 키우면 개끼리 만나서 개를 매개체로, 아니 애완동물, 반려동물 매개체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종우 할후이 또한 할 것이다. 추진 촉진할 것이다. 무엇을? 주름만 주진다. 주인들 사이의 렌지 관시. 자, 이거 대인 관계, 인간 관계, 렌지, 렌지 자왕입니다. 제가 또 관계를 했네요. 렌지 관시도 되는데, 렌지 자왕. 인간적인, 교류? 주인들 사이의 인간 관계, 렌지 자왕. 인간적인 교류. 같은 말이죠. 추진 렌지 관시, 추진 렌지 자왕. 인간관계를 촉진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외로움을 덜어줄 것이다. 여기서 후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후이, 진少 구두, 진少 구두, 외로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덜어주기도 할 것이다.
세 번째 좋은 점은 종우 하이 후이 促进 주人们之间的人际交往，减少孤独。주인들사이의인간관계를촉진시켜가지고외로움을고독을들어줄것이기도하다들어주기도한다그렇죠이외에만약낯선사람이들어오면그는바로당신에게알려줄것입니다이외에만약낯선사람이들어오면낯선사람뭐야낯선사람정말로陌生人陌生人바로당신에게알려준다알려주다동사告诉你的告诉你告诉我告诉면되겠죠이외에자정말로 뭐라고했는지한번볼까요除此以外此外해도되고除此之外이외에도줄이면此外입니다근데다쓰면은除此之外除了以外이告别온것같은데除此之外이외에만약낯선사람들어오면如果有陌生人进来如果有陌生人낯선사람이进来자중국식요을자주쓰는데낯선사람이있어서들어오게되면뭐그런뜻인데한국어로는그냥낯선사람이들어오면하면은요모성人进来그럽니다만약낯선사람이들어오게되면요他会马上告诉你걔는당고양이는안되는데여기서주로걔를말하는데걔우리앞에맨처음에봤던그표지그걔다후이마산告诉你바로짓죠요즘안짓는게도많다던데다후이마산告诉你걔는바로당신에게알려줄것이다告诉가사행시동사다그래서목적을하나갖고오기도하고또드물게목적을두개가지고오기도합니다반드시두개갖고오는건아니에요다후이마산告诉你바로당신한테알려줄것입니다자다시한번읽어봅시다이외에만약낯선사람이들어오면그는바로낯선사람에게아뜻뜻이당신에게알려줄것입니다정말로除此之外如果有陌生人进来他会马上告诉你他会马上告诉你他会马上告诉你어순잘보시고그다음또하나의장점이중요한데지적한거고또하나의좋은점은의역한겁니다또하나의장점이중요한데그것은바로반려동물이당신의기분을조절해줄수있으면자옆에반려동물이당신의기분을调整컨트롤해준다조절해준다또하나의장점이중요한데혹은의역하면또하나의좋은점은자하셨나요확인합시다하이유이거好处이게好处라고했네요하이유이거好处또하나의好处도움이되는점이익이되는점좋은점하나의이거好处很重要뒤에중요가같이해야되겠네요하이유이거好处很重要또한가지좋은점이매우중요하다지적하면또하나의장점이매우중요하다그장점이뭐냐나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그것은바로애완동물반려동물이이제빵이동사목적어당신을도와서뭐뭐해준다당신에게뭐뭐해준다할때빵이동사목적입니다빵이파워카페당신에게커피를타주다
帮你打电话，당신대신에전화를걸어주다，뭐뭐해주다되는중국어로帮你입니다。可以帮你调整情绪。情绪는정서도되지만기분，당신의기분을调整，조절해줄수있다，可以。또하나의장점이중요한데그것은바로반려동물이당신의기분을조절해줄수있으며하유이거하유이거好处很重要하유이거好处很重要那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那就是그것은바로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반려동물이당신의당신의기분을조절해줄수있으며그다음에고양이와개와같이고양이와개와같이있거나혹은헤엄치는물고기들을15분에서30분정도감상하게되면마지막이기네요바로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반려동물은당신의기분을조절해줄수있으며고양이나 개와같이함께있거나개들과함께있거나혹은우리어항에헤엄치는물고기들을15분에서30분정도어항을보면서감상하고있을때감상하게되면은바로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여기서줄인다할때진칭이라는단어넣으네요넣겠네요자좀긴네요발음해봅시다이거는어떻게번역했냐한번볼까요和猫狗在一起或观赏游动的鱼儿15到30分钟就可以减轻压力和 猫狗在一起狗猫랑그러네요猫狗를먼저쓰네요猫를먼저쓰네요고양이나고양이와고양이나혹은개와함께在一起같이있거나或观赏하면감상하다游动的鱼儿鱼儿鱼儿이죠鱼儿여기서游动은헤엄치다헤엄치서움직이는물고기들을15분에서15到30분钟한30분정도관상감상하게되면就可减轻压力여기서바로그렇게되면减轻压力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 스트레스가줄어든다말뭉치죠减轻压力맨위에고독을줄이다는减少孤独외로움을덜어주다는减少孤独스트레스를줄이다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할때는减轻压力입니다이게말뭉치잘기억하셔야됩니다단어는조금이따단어연습할때보겠습니다 猫和猫狗在一起자따라읽겠습니다고양이와개가고양이나개와함께있다면혹은和猫狗在一起或观赏游动的鱼儿鱼가다鱼就鱼鱼에서얼화音보시면鱼儿鱼儿됩니다或观赏游动的鱼儿15到30分钟이네요15到30分钟从15分钟到30分钟줄임말이죠죠한15분30분정도그냥그것만보는바라보면观赏바라보고있으면就可减轻压力스트레스를줄일수가있습니다그래서애완동물반려동물키우면은단점이많이있지만은많이있어도장점이워낙많기때문에사람들이근데저는저희도뭐그애완동물다특히개를많이키워봤는데저는추상적인이유때문에좀싫어요개나고양이는10년
길게는 15년 키우고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 이별의 아픔이 있는 시를 키울 때 좋은데 나도 자기 키우던 그 반려동물 죽게 되면은 또 사람들 특히 아주머니들은 살짝 우울증도 빠지고 이렇게 하던데 사람마다 뭐 그래도 장점이 많겠죠. 저는 작은 단점 때문에 못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혼자 있으면 아내 보고 혼자 있을 때 키우라고 할게요. 왜냐? 减少孤独, 외로움을 덜어주고 减轻压力, 스트레스 줄여준다면. 자, 시하면 다른 거 봅시다. 어휘와 말뭉치입니다. 1번, 총우. 우리 총이한테, 총이하다 할때 총이입니다. 총알. 총이하는 지도자 동지. 그게 총입니까? 총우. 총알이다, 똥우. 약자 같은데, 애지중지하는 동물, 개나 고양이 따위의 반려동물.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반려동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반려자의 입장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남편보다 그 키우는 개가 더 중요하죠.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을 정말로 종우라고 합니다. 종우. 사진 잘 보시고. 그 다음, 이번에 아까 나왔는데, 有助于 하면은,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되다. 어디 어디에 유용하다. 근데, 有助于 이건 독해 문장에서 자주 넣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多吃蔬菜, 不仅有助于减肥, 还有助于健康.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뿌진 요조의 减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여 또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 증진에도 좋다. 어디 어디에 좋다. 요조입니다. 자, 요 문장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多吃蔬菜, 뿌진 요조의 减肥, 하이 요조의 健康. 有助于 연습이에요. 有助于 减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有助于 健康,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되다. 有助于입니다. 기억하시고. 어디 어디 유용하다도 되고. 그 다음, 3번. 왜? 할 때, 왜?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할 때, 왜입니다. 왜? 먹이를 주다. 자기가 직접 먹는 거는 吃, 남한테 먹여주는 거는 왜입니다.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다. 이것도 왜죠? 그래서 왜고, 개한테 사료를 주다. 왜고. 그 다음에 개의 잉어, 왜나. 갓난애기에게 젖을 먹이다. 개의 잉어, 왜나. 젖을 먹이다. 내가 먹는 건 吃지만은 남에게 먹여주는 거는 왜입니다. 남에게 혹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동사 앞이 뭐죠? 왜 하면 여보세요 뜻이잖아요. 근데 왜 하면은 먹이를 주다는 뜻이. 그 앞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다음 4번 신디다 미미 마음속 깊이 숨겨 두었던 비밀 신디다 마음속 깊이의 미미입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 신디다 미미. 신디다 미미. 그 다음, 5번. 人际 交往. 우리말로 할 때는 사람 간의 교제,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입니다. 人际 交往. 혹은 뭐, 人际 관계해도 됩니다만은, 왕래죠, 交往이. 렌지 자왕 사람 간의 교제, 인간관계, 대인관계, 렌지 자왕입니다. 6번
情绪的단어, 한자로는 정서인데, 정서. 아, 今天我情绪不太好，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뭐 오늘 기분이 다운됐다. 情绪 不好. 하면은 기분이 다운되는 기분을 때, 자, 情绪할 때는 우리말로 기분, 감정, 의욕. 혹은 어디 불만 있다. 요 情绪 하면은 어디 불만 있다. 혹은 우울하다. 자, 나중에 문장을 통해서 봅시다. 情绪. 아까 그거 뭐죠? 调整 情绪. 어떤 기분을 조절하다. 그죠? 调整 情绪입니다. 7번. 관상. 감상하다. 바라보는 거. 감상하다. 보면서 즐기다. 관상하다. 우리말로 감상하다 더 맞네. 그죠? 뭔가 바라보면서 즐기는 것을 관상이래. 관상 미술품, 예술품. 그다음에 8번 요동. 요는 헤엄치다죠. 동은 움직이다. 헤엄치다. 혹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다. 요동. 물고기가 어항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헤엄치면서 옮겨다니는 것을 요동이란. 움직이는 물고기. 요동다. 유얼. 그 다음에 9번 중요한 말뭉치죠. 진칭야리. 진샤보다는 진칭야리. 스트레스를 줄이다. 스트레스를 풀다. 진칭야리. 혹은 부담을 들다. 진칭야리. 이게 진칭은 뭔가 뒤에 초상징 명사원. 진칭야리 말뭉칩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단어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번부터. 반려동물. 따라하세요. 총우. 총우. 어디에 도움이 된다. 정말로. 요주유. 요주유. 3번. 먹이를 주다. 웨이. 웨이. 따라하세요. 그다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밀. 정말 뭐라고요? 힌디다 미미. 힌디다 미미. 그 다음에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렌지交往, 렌지交往. 그 다음에 정서, 기분, 情绪, 情绪. 나와 情绪 하면 뭔가 짜증을 부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情绪입니다. 그 다음에 감상하다, 관상. 우리 바라보면서 감상하는 거, 관상입니다. 그 다음에 헤엄치다. 자, 요동. 헤엄치다. 요동을 기억합시다. 요동. 다시. 스트레스를 줄이다. 부담을 들다. 정말로. 진칭야리. 진칭야리. 진칭 보세요. 감경. 경감. 그걸로 하면 경감. 줄이다죠. 진. 중국어는 감경야리네요. 진칭야리. 부담을 들다. 시아미 말뭉치가 있나요? 한번 봅시다. 말뭉치 있네요. 자, 중요한 동사 나왔네요. 진칭 하면 진칭. 첫 번째, 수량이나 중량이 경감되다, 줄다, 감소되다. 뒤 밑에 한번 봅시다. 수량의 중량은 줄다, 감소하다. 그다음에 진칭은 또 어떤 정도가 내려가다, 낮아지다. 하락하다, 저하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공부하실 때 이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말뭉치를 봐요, 말뭉치. 그죠? 1번. 부담을 들다, 부담을 경감하다. 为了减轻负担, 부담을 들기 위하여. 我放弃上大学. 나는 대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减轻, 为了减轻家庭的负担. 가정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자, 부담을 들다. 정말로, 진칭 부담. 말뭉치.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부담을 들다. 진칭 부담. 저희 집사람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어가 얘기인데,
외국인도 중국인도 농사하면은 부담을 덜다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다 영어에 두고 같이 전부 다 동사를 하다 해보시 부담을 하다 하면 안 되죠. 부담을 덜다 아행을 떨다 이렇게 말되었네. 아행을 떨다 전철을 밟다 그때 동사가 달라요. 이런 게 중요한 말뭉치입니다. 진심 부담 부담을 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아이의 학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느냐? 정말로 루화 젠칭 하이지다 쉐시 야리 야리 하면 젠칭입니다. 루화 젠칭 하이지다 쉐시 야리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젠칭 줄일 수 있느냐? 루화 젠칭 하이지다 쉐시 야리입니다. 학습 스트레스 쉐시 야리 젠칭 줄이다. 여기 같이 경감하다 줄이다. 그다음 이제 몸무게가 빠졌다 해도 젠칭 씁니다. 한번 그의 체중은 이미 10kg 빠졌다. 그의 체중은 이미 10kg 빠졌습니다. 타드 티종 이징 减轻了 10公斤. 他的体重已经减轻了 10公斤. 표준 중국어입니다. 10kg 줄었다. 위에 줄다는 말인데요. 줄다. 근데 중국 사람, 북경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他的体重已经减轻了 20斤. 중국 사람들은 몸무게 말할 때 근으로 말해요. 公斤, 킬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한 근, 두 근, 니어 지진 이랍니다. 오요 220진, 몸무게 얼마 나가요? 오요 220진 하면은 220진이에요. 120근, 우리말로 60kg. 근데 사람 몸무게를 돼지같이 근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국가를 하는지 몰라도 정식 표준 중국어는 공진입니다. 공진, 이게 킬로그램이에요. 그의 체중은 이미 10kg 빠졌습니다. 타드 티종 이징 젠칭라 10공진 젠칭라 10공진 10kg 다이어트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 젠칭 아시죠? 젠칭 부담 젠칭 야리 젠칭 10공진 그때그때 한국은 달라지죠. 자, 下面 그 듣기와 말뭉치 한번 해봅시다. 잘 듣고 따라하세요. 第八课 养宠物有很多好处. 首先, 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如果你养了宠物, 每天必须喂它几次, 从而会感到这是自己的责任。其次, 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 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因为他不会告诉任何人, 宠物还会促进主人们之间的人际交往。 减少孤独。除此之外，如果有陌生人进来，他会马上告诉你。还有一个好处很重要，那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和猫狗在一起或观赏游动的鱼儿，15到30分钟就可减轻压力。자, 스톱 해놓고, 자, 조금 길죠? 중국 수준이니까. 第八课 양宠物有很多好处. 首先 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고 정상 속도로 한번 읽고 빠르게 한번 읽고 해서 꼭 세 번 읽고 넘어오세요. 외국의 유일한 방법은 낭독이다. 오랜 중국 가르치면서 체득한 사실입니다. 낭독 쉐와유의 最好的 지징, 외국인들 가장 좋은 습격은, 지능기는 낭독课文, 낭독文章, 문장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다. 귀찮지만은 천천히, 양宠物有很多好处. 首先,
양宠物有助于제가중급이돼서발밑에한우병을일일달지않았습니다헷갈리면한번비교해보시고 자제목소리한번읽고여러분도스탑해놓고읽으세요양宠物有很多好处首先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如果你养了宠物，每天必须喂它几次，从而会感到这是自己的责任。其次，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因为他不会告诉任何人。宠物还会促进主人们之间的人际交往，减少孤独。除此之外，如果有陌生人进来，他会马上告诉你。还有一个好处很重要，那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和猫狗在一起，或观赏游动的鱼儿，15到30分钟就可减轻压力，15분에서30분정도감상하게되면바로스트레스가풀리게된다减轻压力자이렇게천천히천천히혹은빠르게3번이상읽고넘어오세요절대공짜는없어요외국어는그래야만다음대목을우리가순조롭게할수있다자下面중국시사고훈련이대목에서는여러분들이진지하게임해야됩니다방금여러분읽었기때문에최소한세번이상읽었기때문에기억이납니다이러면서이제중국시사고중국의고유감각을키우는겁니다중국의고유감각영어의고유감각한국의고유감각고유감각들이있어요그게감이에요감그감을키우는게실력입니다자해봅시다우선반려동물을키우는것은사람의사랑하는마음과책임감을키우는데도움이된다큰소리한번해보세요자하셨죠首先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요대목이관건이어디기르는데도움이된다有助于培养什么什么뭐뭐를키우는데도움이된다키워드입니다下面만약당신이반려동물을키우면매일반드시그에게몇번씩먹이를줘야하고먹여야하는데그리하여자신의책임이라고느낄것이다자해보실래요만약당신이반려동물을키우면매일반드시그에게몇번씩먹이를줘야된다그래서그것이자신의책임이라고느끼게될것이다아시죠확인합시다如果你养了宠物，每天必须喂它几次，从而会感到这是自己的责任。如果你养了宠物，키우게된다면每天必须喂它几次，매일몇번이나밥을줘야된다그래가지고会아从而会感到그리하여느낄것이다这是自己的责任이건나의책임이라고느끼게될것이다그다음은당신에게한명의충실한친구가생겨야될것이다당신은그에게어떤마음속비밀도비밀을말해도된다하셨나요그다음은한번치즈이렇게나갔죠확인합시다其次，你会有一个忠实的朋友。
出现亲故하나생기게된다。당신은你可以告诉他任何心底的秘密。당신은그강아지에게어떠한마음속의비밀도그에게告诉他그에게말해도된다말할수있다마음속비밀心底的秘密왜냐하면그동물은어떤사람에게도말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왜냐하면때문이다因为이게그동물이지만중국은타입니다타어떤사람에게도말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자하셨죠이미타不会告诉任何人한국어는중국어예중국은한국절반의길이거죠他因为他不会告诉任何人不会告诉任何人어떠한사람에게도말하지않을것이다말은못하죠다행히下面반려동물은또한주인들사이의인간관계를촉진시켜서외로움을덜어주기도할것이다해보실래요반려동물은또한무엇을촉진시켜가지고외로움을덜어준다자확인할까요종우하후의促进主人主人们之间的人际交往减少孤独促进主人们之间的人际交往주인들개주인주인들사이의인간관계관계를촉진시켜서외로움을덜어줄것이다减少孤独이외에만약낯선사람이들어오게되면들어오면그는바로당신에게알려줄것이다그외에하면은뭐除此之外그죠자하셨나요확인합니다除此之外如果有陌生人进来他会马上告诉你낯선사람이들어오게되면如果有陌生人进来他会马上告诉你有陌生人进来他걔는会马上告诉你바로너에게당신에게알려줄것입니다또하나의장점이중요한데그것은바로반려동물이당신의기분을조절해줄수있으며또하나의장점은또하나의장점은또하나의장점이있는데그건중요하다하나의장점은중요하다자중시표현이죠이거확인합니다还有一个好处很重要还有一个好处很重要하나의좋은점좋은점이하나의좋은점이매우중요하다하나의장점이중요한데那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帮你调整情绪말뭉치당신의기분을조절해준다줄수있으면那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그건바로 반려동물이여러분이키우는개와고양이가당신의기분을조절해줄수있고그다음에고양이와개와같이있거나혹은헤엄치는물고기들을15분에서30분정도감상하게되면은바로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바로스트레스가줄어든다和猫狗在一起或者자볼까요하셨죠和猫狗在一起或者观赏游动的鱼儿或观赏游动的鱼儿15到10分钟就可减轻压力观赏游动的鱼儿游动的鱼也是됩니다游动的鱼15到30分钟就可减轻压力可减轻压力이렇게제가함께있는것만으로도
可以减轻压力，增加压力가아니고减轻压力입니다스트레스를줄일수있다이런다양한이완동물키웠을때다양한이런장점들이있다는것을이제중국어로우리이제중국때문에이렇게설명하면그중국고급점됩니다우리가모방하고따라하면돼수혈한건뭐예요배우다두번째는모방하다흉내내는뜻이에요그러다보면은모방을심하게하다보면은자기것으로물들어버린그래서수혈의마지막단계는물들다돼요물들다수혈화라나쁘게물들다자조금길지만은끝까지힘내시고마지막칸토칸토장구신가칸토장구신이에요두남녀가연인이그와함께그행복한표정으로사진찍고있죠오른쪽은그와하고손뼉을같이치면서행복해하는주인의모습빵리표정진친빵리표정진심기분을조절해줄수있다자이그림보고이제80자는넘지만은금방우리배운걸토대로장문연습해봅시다칸토장구스마치처음보는양이그림보면서이야기를만들어간다는거절대쉬운거아닙니다중국실내뿐만아니라이야기를만들어내는그런창의적인능력이필요해요80자100자정도하루쉬면안됩니다자꾸보면서흉내내시기바랍니다자오늘행글가지고모방해봅시다한번봅시다양宠物有很多好处。首先，养宠物有助于培养人的爱心和责任感。如果你养了宠物，반려동물키우는것은有很多好处，많은장점이있습니다。우선양宠物는有助于培养무엇을키우는데도움이된다무엇이에요人的爱心和责任感如果你养了费如果你养了宠物만약당신이그애완동물반려동물키우게되면은每天必须为他集资从而会感到这是自己的责任其次他会有一个忠实的朋友其次呢他会有一个忠实的朋友당신에게충실한한명의충실한친구가생겨야될것이다그래서걔한테어떤비밀적인말도해도된다왜냐하면걔는누구에게도말을하지않기때문에你可以告诉他任何心里的秘密因为他不会告诉任何人你可以告诉他任何心里的秘密걔한테마음속깊은비밀을이야기해도됩니다왜냐하면걔는어떤사람에게도말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비밀보장이확실하다接下来宠物还会促进主人们之间的人际交往减少孤独除此之外如果有陌生人进来一个말고이외에만약집에낯선사람이들어오게되면은마상会告诉你他会马上告诉你걔는바로당신에게알려줄것이며还有一个好处很重要또한가지좋은점이있는데이게굉장히중요하다那就是宠物可以帮你调整情绪그건바로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당신의 기분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기분을 조절해 줄 수 있다.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좋아진다면 빵이 표정 情绪 당신을 도와서 기분을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리고 和猫狗在一起或观赏游动的鱼儿15到30分钟就可减轻压力。위에 뭐죠? 고독은 진사옵니다. 진사 구두 고독을 줄이다. 동사 진사 구두 고독을 감소시키다. 진사 구두고 스트레스는 진칭야리 다르죠? 진칭야리 진사 구두 진사 구두 고독을 줄이다. 스트레스 줄이다는 진칭야리. 자, 이 두 그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거의 100점이죠. 완벽하게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7-8%는 흉내낼 수 있지 않나. 전제는 양宠物有很多好处. 首先 양宠物有助于什么什么 해서 이 문장을 심하게 3번, 4번, 5번 읽으시면은 이렇게 말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好,今天讲到这儿,大家辛苦了。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